편지 잘 읽었습니다. 아, 너무 잘 있었죠. 배필 의혹 제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내가 썼어. 어떻게 이렇게. 저 사실 그 안녕하세요 글씨 너무 글씨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글씨 한... 예쁘던데? 글씨 예뻤어요? 저 그거 쓰고 진짜 아 난 진짜 글씨를 너무 못 쓴다 이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안녕하세요만 한 20장 썼을걸요. 글씨가 너무 이상해서. 맨 마지막에 그 사랑합니다 뭐 이거 쓰는데 사에 살을 지우고 다시 쓴 것 같은데? 아 아니 아니 그 얼음 먹다가 얼음물이 아, 아 나 눈물인 줄 알고 지금 유도신문 중이었는데 아 진짜요? 아 눈물 아니에요. 여러분 임플란트를 유발했던 그 얼음 예. 아 얼음 얼음을 먹다가. 이렇게 감동 파괴로 얼음을 까드득 까드득 먹다가 얼음이 튀어서 번져서 살을 다시 진하게 썼다. 아 마음 아팠죠 쓸 때. 근데 어쩌고 있어요. 뭐 소감 말씀 공식적으로 했어요. 네. 여러분 배태는 계속합니다. 그게 소감이에요? 아, 네 여러분 감사했어요. 네 소감은 거기 다 쓰지 않았나요 편지에? 그렇죠. 네 제가 어떻게 무슨 말을 하겠나요 여기서 말을 잘못했다 큰일 납니다. 기사 보니까 16일까지라고요? 아 네 그렇죠 16일까지 보름 남았네요. 앞으로 더 많이 보실 거예요. 그러면 8일과 15일은 그 수송부가 오시고 어, 네 같이 가죠. 같이 오죠. 다음 주부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죠. 다음 주부터 카카오 택시? 아니죠. 많은 팬들의 응원을 받으며 새 출발 소식을 알려온 분입니다. 유지혜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러블리즈 지혜입니다. 아, 그래요. 네. 이제 아직은 러블리즈 유지혜 씨죠? 네, 러블리즈는 영원합니다. 그렇죠? 네. 지난 월요일에 팬들이 굉장히 아쉬워할 만한 소식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미 멤버들은 다 또 알고 있었고 네, 네, 회사와 이야기가 된 것 같고 그래서 자필 편지 이런 네네네. 것들을 멤버들이 다 올렸더라고요. 네네. 예. 자, 각자의 자리에서 또 이제 활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예. 본인 멘트는 없나요? 아, 네.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네, 좋은 모습으로 다들 보여드릴 테니까. 예. 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려요. 예. 네. 채팅창에 이성우 오열일 중이라고 하신 분 있고 예. 아이고야 영원한 러블리즈의 팔남차 유지혜라고 하신 분 있고 아이고. 예 노브레인 오열이라고 하신 분 있고 네 아무튼 팬들이 너무 아쉬워하더라고요. 네, 예 뭐 어느 정도 예감을 한 분들이 많았는데 그쵸. 그래도 공식 소식을 이렇게 듣게 되니까 네 예 지혜 씨는 활동 계획이 그러면 활동 계획이요? 어떻게 되나요? 활동 계획은 아직 정해진 건 없지만 배태는 계속 할 거고요. 배태는 계속 할 수 있죠, 저? 예? 계속 할 수 있죠? 그렇겠죠. 네. 아이고, 배태는 계속 할 거고 앞으로 더 네, 하고 싶은 거 더 많이 보여드릴 거예요. 예, MT도 아직 못 갔는데, 그죠? 아, 그렇죠. 예, MT부터 때리죠. 네, 더 자주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자, 아무튼 뭐 7년을 하신 거죠? 러블리즈를. 네, 러블리즈 7년, 울림 12년. 5년 동안은 이제 연습생. 그렇죠. 예. 야. 행복했어요. 12년 동안 울림 소속이었군요. 네. 오반 SBS 소속 몇 년? 저는 15년. 와, 예. 선배시네요. 아, 연차가 더 기니까. 네. 예, 모든 면에서 제가 선배 아니겠습니까? 아, 선배님. 예. 자, 아무튼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게 될지 여러분도 많이 지켜보시고 관심 가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네. 예. 자, 일단 저희는 통했기 때문에 쿵짝쿵짝해 선물 챙겨드릴 테니까 문자로 많이 참여해 주세요. 잠시 후 2부에 본 코너 꽃묘 꽃묘에 이어가겠습니다. 가만 있어봐. 그럼 이제 코너 제목은 그대로 가도 되나? 왜요? 예? 아니, 왜냐면 아, 진짜 너무하시네, 오빠. 아니, 진짜 이거는 혹시 저작권에 아. 괜찮겠죠, 이 정도는? 그죠. 네, 알겠습니다. 라라랜드 OST 중에서 Another Day of Sun 듣고 돌아옵니다. 아, 진짜. 매운맛이야, 이 오빠가 제일.
아직 그렇게 많이 때리라는 건 아니었는데. 이참에. 오빠 안마 해줄게요. 잠깐 다시 다시. 시원하죠? 오 시원하다. 시원하죠. 안마 이거 되게 잘 나왔는데.